안녕하십니까. 25년생이 오친봉입니다. 두 마라몬 잔소리, 세 마라몬 곱반, 있으면 대로 없으면 대로, 아, 구라빵 일 없는 25년생이 오친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모락모락 김나자뇨. 아유, 고기 한 덩이를 얹었어. 뭐 있어? 예, 여기 진주에 왔습니다. 진주에, 우리 멍멍이 삼촌, 또 지금 아직 영상이 나오지만, 영근 형님 배로, 또 저도, 저희 부모님, 또 우리 민국이 엄마 같이 해서, 이쪽 뭐 통영, 거제, 진주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예, 바람도 쐬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하면서 또 이 진주 와신 게 하윤보 여기는 멍멍이 삼촌 예 우리 뽕스 패밀리 많이들 아시죠? 예 처음 보셨다면 그냥 멍멍이 삼촌 이번에 애견 백과로 왔겠지? 원래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과 미리 연례자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영포하고 예 보라한 입장 감사합니다. 예 보라한님 프로 인마야드 서버하네 예 보라한님 쌈빵하네! 예, 보라님, 쌈빵하네! 입장 감사합니다.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환 미디어, 대한민국에서 아마 손가락 세 개 안 들었지. 예, 긴, 유튜버의, 예, 자기 네임이 긴 손가락 상이 됐던, 예,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환 미디어에서, 영포하고 저하고 맨날 뭐라고 했어요. 야, 씨, 좀 줄여라, 씨. 예, 멍멍이 삼촌의 애견 백과. 그래도 몇 자냐? 멍멍이 삼촌, 의 들어가지. 의 애견 백과. 네 자나 줄였습니다. 그래도 열차요. 개똥 싸죠. 그냥 멍멍이 삼촌 부르면 돼요. 멍멍이 삼촌만 해도 나오잖아. 그리고 그리나 또 대한민국에 이 멍멍이 관련된 뭐 교육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가벼운 상식 그리고 또 좀 누군가한테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 있죠. 뭐 어디가 좀 코가 예를 들어서 윤기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침을 많이 흘린다든지 이런 상식적인 거 원하시면 멍멍이 삼촌 애견백과 채널에 댓글 주시면요. 예,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 아직은 실방은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아, 준비가 된다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약속된 시간에, 실시간으로 멍멍이와 관련된 모든 얘기를, 예, 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정입니다. 이? 입마이 같은 게. 예,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형님이, 영근 형님. 예, 우리 가족분들은 알죠. 예, 영포티 토로! 예. 영근 형님이, 예, 운영하시는 여기 하늘속 진주 혁신도시, 예, 소고기 전문점, 예, 진주 하늘소입니다. 예. 그 하늘소를 검색하니까 여기 말고 또 다른 업체도 나오더라고, 진주에. 뭐, 작업 하늘소. 예. 이게 작업이 몇 센치예요, 형님? 이게 3.5cm. 예, 3.5cm면. 채끝 등심입니다. 예, 채끝 등심입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예, 이렇게 두껍게 하는 건 이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랄까, 그 소고기 아주 전문점 가야 먹을 수 있는 건데, 보편적으로 좀, 예, 가정이나 동네 이렇게 가면 얇게 하잖아요, 형님. 그건 아시죠? 숯불이 있다고. 예. 보편적으로 얇게 하는데 여기는 좀 이 육즙을 가득 잡을 수 있게 좀 통으로, 예, 통으로. 평상시에도 오면은 요 정도 굵기로 작업하나요, 형님? 예. 부위별로 따라 다. 아, 부위별로? 예. 채끝 등심이 지금은 두껍게. 예, 채끝 등심이라 좀, 예, 두껍게. 상현아, 털어! 예, 돌멩이 형님,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소주. 사실은 약간 따져 있어요. 아까 형님이 약간 한번 한 바퀴 이렇게 돌렸는데 아 입맛 같은 게 예 그대로 다시 한번 흔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흔들고 들어갈게요. 예 갑니다. 흔들어 주세요. 이쩍저쩍 이쩍저쩍 흔들어 주세요. 이쩍저쩍 이쩍저쩍 흔들어 주세요. 이쩍저쩍 이쩍저쩍 으 기포가 나지 않으면 소주가 아닙니다. 예 살짝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소주 맞아요. 예 이거 뭐 술 가지고 작업질하거나 이런 거 없이요. 예 그리고 아이스브리 차서 하나 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주라 진주 어지러움을 예, 딱 좋은데이 예 좋은데이가 진주에 여기 지역분들이 마시는 소주라고 하시네. 저는 좋은데이를 마실 이유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진주 하신 게 좋은데이고 뭐 보리차는 그냥 가스 예 아이스브리 차 뭐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윤만 가지야 래퍼야 가지야 보경 아빠 주령님 가요 에이? 예 같이 가겠습니다. 예 돌멩이 형님 감사합니다. 상현아 털어 가지야. 아이고 예 위에 뭐 크게 다른 건 없네요. 일단은 아이스 보리차로 이건 이렇게 형님 제가 한잔 드릴게요. 이건 바로 잠깐만 형님 소주 타지 않고 보리차 먼저 한잔 입가심 하고 갈게. 그리고 우리 멍멍이 삼촌은 예 술을 못해서 음료수를 대체하겠습니다. 에이? 음료수 많이 마실 텐데 여기까지 먹어봤어?
그리고 몸이 컨디션이 좀 아직까지 다 못 끌어올렸으니까 예, 멍멍이 잠추는 간단한 개운주 마시겠습니다. 한 잔 털고 가겠습니다. 1, 2, 3, 토로로 한 잔 털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1, 2, 3, 토로! 예. 형님 반갑습니다. 한 잔 먹겠습니다. 캬! 네, 소금에 맞춰 주세요. 예, 소금만 살짝 찍어서. 살아있네! 육즙이 그냥 완전히 개똥 쌉니다. 예, 입마 얕은 게 용재야 털자. 자, 투하, 투함 입장, 입장. 이 맛은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멋진 피리 하나 들고서 언제나 웃음 짓는 못쟁이. 으! 노래가 절로 나오네. 잔소리뺑이가 필요 없습니다. 뭐 언제 녹았는지 모르게 입에서 사라지는데 뭐 맛을 평가해. 맛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치네. 사치. 형님 이 부분은 또 뭐예요 형님? 들어갈 때부터 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소고기보다 맛있으면 맛있다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 아까 메뉴에 통삼겹이라고 예 통삼겹 네, 그거 다시 봐 다시 봐 다시 그 아무 튀지 말고 그냥 통삼 그냥 먹으면 네. 기본 간은 돼 있는 거 있니? 그렇지, 그렇지. 예 시즈닝하고 기본 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예 육즙 떨어지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거? 비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네. 이게 비가 아니오. 육즙 떨어지는 거요. 떨어지긴 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꿀씨야 털자. 예, 우리 꿀씨 입장. 예, 그리고 요 비 내리는 호남선. 비 내리는 호남선. 훈코야, 털자. 완행열차에. 예, 완행열차 눈물이 아니고 육즙입니다. 예, 호남선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 육즙이 흘러요. 예, 훈코야, 꿀씨야. 예, 우리 혜성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도 아니다. 입장 고맙습니다. 아이고, 상현스 털자. 민혁스 털자. 천사스 털자. 예, 돌멩이 형님 고맙습니다. 예, 영포 요사 누나 항시 감사합니다. 자, 입장. 네, 좀 예, 한 잔 먹고 바로 입장할게요. 그래도 소금에 찍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안 찍고 입장해 볼게요. 여기에 통삼겹이에요. 혀 닿는 순간에 그 소고기보다 더 10배 강한 분량이 타오네요.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네. 헷갈리네. 돼지. 삼는 거 삼는. 공부 이 카페도 들어가가지고 진짜 공부할게. 실패도 한 100번 했을 거야. 이 훈연한 훈제향이 계속 입안에서 그냥 귓방망이를 12절 때려.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거는 훈연한 마누라가 이게 확 갖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돼지고기 하면 씹을 때 약간은 질감이 있죠. 그런 거 알잖아. 우리 목살이나 이런 거 삼겹을 좀 두툼하게 씹으면. 근데 그냥 그 이불솜이야. 이불솜 촉촉해. 그리고 예, 또 우리 요거 하나 또 안내 드릴게요. 예, 멍멍이 삼촌이 예, 우리 멍멍이 관련 영상을 많이 찍고 있죠. 확정은 아니고 앞으로는 멍멍이 삼촌의 그 멍멍이만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휴머니즘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앞으로 좀 선보일 게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꼭 나는 멍멍이 전문가 이거보다 약간 그런 부분을 영파하고 얘기했지만 조금만 부드럽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분 컷이면 어때? 춘봉이랑 영웅님의 행복한 시간 이렇게 해서 컷 들어가고 이런 게 결국에는 소통을 원하잖아요. 내가 그 멍멍이의 마음은 멍멍이가 맞네 안 맞네 그 잘했네 못했네 사랑해주는 막 많지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 이 특정 영상은요 사랑해주는 신분이 생긴 만큼 야 쟤는 뭐야 지가 뭐라고 또 내가 생각하는 틀리네 이게 있잖아.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영포하고 우리 멍삼하고 좀 소통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은 아니어도 좀 약간의 휴머니즘도 쇼컷으로 이렇게 좀 가는 그 방향을 예, 우리 또 멍멍이 삼촌의 애견백과 예, 좀 할 예정이니까 혹시 아니 뭐 개 전문가가 밥 먹는 거 뭐하러 올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옳고 그름이 우리 엄쩌이 그 결국에는
전문가라서 전문 방송만 한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소통하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실방을 아예 빼야 돼. 그러니까 실방을 빼면 되지. 왜냐면 멍멍이 삼촌 얘기면 그냥 나는 멍멍이 전문가야. 뭐 끝을 내야 돼.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1, 2년 확 뭔가를 빼먹고 아니면 확 잡아돌리고 끝내면 상관이 없어. 근데 결국에 영포하고 멍삼하고 오춘몽이 가는 길에 유튜버는 그러니까 하루 한 달이 아니고요. 어, 어쩜 싸우게. 야, 금방 어쩜 싸울게요. 동영이님 인사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간 손만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 처음 실방에서 얼굴 보여드리네요, 형님. 춘봉이는 눈이 좋아서 저기 글이 다 보이는데 저는 글이 안 보여요. 핸드폰으로 봐야 돼서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 예, 선우님 안녕하세요. 재수님 안녕하세요. 포티 나타나라. 예, H 선수님 안녕하세요. 포티 나타나세요. 통영이님 인사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상현님 말처럼 여기 싸움하지 마시고요. 다 오해니까 오해는 바로바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포티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낮에는 아이고 실수였습니다 이랬는데 새벽 되면 또 울어요. 가슴 아파서. 포티 마음이 약합니다. 아이고 형님 꾸벅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진주 경상대 나왔어요. H 선수님. 경상대하고 저희 모텔하고 5분 10분 거리라서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저희 모텔을 대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진주 오시면 저희 모텔에서 숙박하시면 되니까 여기 17분 계신데 언제라도 오세요. 꼭 뭐 여기 17분 아니라도 방은 매일매일 다 차거든요. 다 차더라도 비워두겠습니다. 미리 진주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방을 비워두겠습니다. 뭐 방이 다 팔려가지고 방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는 안 돼요. 바로바로 비워둡니다. 예, 진주 터미널 옆 병원 아직 있습니다. 그 어디 말합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그 강남병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그 병원을 말합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도 반도병원이라고 있고요. 고려병원이라고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고려병원 있습니다. 그 고려병원 옆에는 그게 있죠. 이제 포장마차촌이 있죠. 앞에 산업대가 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는 그 방석집이 쫙 있죠. 예, 반도병원 뒤쪽으로요. 선우님 잘 아시네요. 예, 저 멍멍이 삼촌 맞습니다. 내 사랑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방석집요. 요즘 거기 방석집이 한 두 군데 남아있고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경기가 안 좋아요. 반도병원 뒤쪽으로 전부 방석집 다 철거하고요. 한 두 집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뭐 다른 게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가게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재수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지금 핫한 데는요 그 혁신도시도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홈플러스 주변이 그 술집이 제일 많습니다. 노래방하고 술집이 제일 많아요. 거기 베트남 노래방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좀 대학생이다 이쁘다 이런 사람들은 그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술 담배 안 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이제 아파서 진주에 나와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니까 이제 이야기 듣고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고 또 제가 그거잖아요. 모텔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모텔에도 가보거든요. 견학을. 안내실에 앉아서 보면 그쪽이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거동도 좀 괜찮고요. 소고기 라면 입자! 투뿔라서 투뿔 소고기 라면. 투뿔 소고기 라면 입자! 형님 소주 3병 더 먹어도 돼요? 당연하냐. TV는 소주 정말 다 마십시오. 예. 운전은 내가 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자잉? 어쨌든 간에 그냥 딱 털고 얘기할게요. 몽삼이 그걸 다 얘기하고 뭐하고 아니면 조회수가 많으면 그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없으면 안 해야 됩니까? 한마디만 할게. 그 속상함도 즐거움도 잘함도 못함도 다 멍삼이고 오춘몽이고 영포티고 우리 함께하는 이 마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건 당연해.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까는 방송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까는 게 아니지. 아니고 그래. 근데 안에 나는 정보를 준 거죠.
근데 헤드라인을 까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살짝 기존 쓴 것도 그렇지. 제가... 한 놈은 까야 되는 놈 맞아. 원래 한 놈은. 근데 까든 응원하든 솔직히 참 많이 참은 겁니다. 사실은 그 중에 한 놈은 제가 두세 놈이 있거든요. 사실은 초반부터 보면 피스터로 구속시킨 놈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잡으러 올라갈 상황인데 안 간 것도 많아요. 사실은. 자, 소고기로 만났어요. 아 근데 막 여자 패고 했놈 있잖아요. 여자 패고 형님 고추 넣어줘야 그런 놈 있거든요. 돈 3억 횡령하고 여자 패고 3억으로 돌아갔어요. 손가락 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으로 사람 머리를 쳤거든요. 그 놈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있어서 병원에서 안 보내주더라고요. 치면 안 되고 어쨌든 이짝저짝 있으면 없으면 대로 예 툭불 소고기라면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근데 그 애는 구속을 시켰는데 그거야 이거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먹을 횡령하고 여자를 팼는데도 테리에서 영웅을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지 방송국에. 근데도 우리는 모른다. 그냥 내보낼 거다 동물농장에서. 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잡아 넣어버렸어. 아예. 그래서 방송이 취소가 된 거야. 그건 인정이지. 방송국에서는 그러다가 말든가 우리는 내보내고 영웅을 만들겠다 걔를. 아, 무슨 소리 하냐. 개도둑놈에다가 3억을 후원금 3억을 도박으로 날리고 여자를 패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바닥은 알지만 그런 일반 거를, 분들은 근데 테레비에 나오기 전에 제가 기사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테레비에 나오기 전에 제가 기사화해서 강릉에 그 말티즈 던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먼저 기사를 하고 이틀 뒤에 테레비에 나왔거든요. 조력자들이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줌 한 방 싸볼게요. 넌 오줌 안 싸냐? 술을 안 먹잖아. 아 물. 잠깐. 같이 갔다 체인지 할까 어떻게 할까. 나도 이제 물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아 오줌 싸고 바톤 타지 해야지. 그럼 바톤 타치 하자. 오줌 싸고. 싸고 와. 그리고 내가 아까 깐 거 좀 해명 좀 주세요. 근데 해명 아 해명할 건 없어. 솔직하니까. 어 맞아. 야 근데 우리 친구 아니면 어이까냐.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영상에 보는 거랑 얼굴이 좀 틀립니다. 영상에서 보는 거 좀 틀려요. 실제로 보면 이런 데 좀 울룩불룩 여기도 울룩불룩하고 여기 강대표도 울룩불룩합니다. 저렇게 그 개 중에서 그 싸움개 있잖아요. 두견, 티풀, 물면 안 놓는 불굴의 두지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후배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래 같이 생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라 괜찮다 하니까 티풀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 원래 티풀이라는 개를 좋아하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영상은 살 조금 신경 쓰는 것도 있어요. 영상 조명으로 얼굴이 이렇게 각이 안 오게끔 조금 신경 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로 보면은 뭐 실물이 더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 실물이 더 낫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이미지는 영상 이미지가 좀 부드럽고요. 실제로 보면 좀 이미지가 조금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예, 준봉이 친구입니다. 아이고 강철아 반갑다. 강철아 반가워. 캐디 누나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눈이 힘이 안 들어가요. 아직 입도 힘이 안 들어가고요. 목소리도 아직 힘이 안 들어가고요. 원래 목소리는 좀 더 큽니다. 눈에 진짜 좀 레이저가 더 나가요 원래는. 강철아 근데 지금 뭐 유주랑 잘 되고 있는 거가? 통영 형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이제 인사를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조카가 보면은 아 삼촌 이미지 좋다 이렇게. 제가 원래 또 어린이집 할 때 애기들하고 잘 놀았거든요. 목소리도 그렇고 애기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해봤고요. 화장실 안 가고 지금 형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봉이하고 빨리 갔다 오면 저도 가야 되거든요 화장실. 근데 춘봉이가 담배 피고 화장실 갈 동안 자리 지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서울말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그냥 유치원할 때도 그랬고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번역하면서도 끝을 이렇게 고쳤어요. 뭐 반문 나열해버리면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밥 먹은 니 끝에 끝에 자고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마 방송할 때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광진님 감사합니다. 남자답게 생겼다고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쓰라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채팅 유행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예쁜 여자애가 물어보더라고요. 니 잘생겼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소리 했죠. 남자답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니 잘생겼냐고. 그래 남자답게 생겼다.
아니 가서 뭐 세게 쓰면 니 죽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자, 남자답게 생겼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거든 자신 있게. 그러니까 택시비를 몇십만 원 들여서 멀리서 왔어요. 왔는데 저 딱 보고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냥 마음에 든다 하더라고요. 그게 자신감은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자신감은 있어요. 예. 아, SA 골드님, 춘봉이 친구입니다. 춘봉이 잠시 담배 한 대 피고 화장실 갈 동안 제가 대신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급한데요. 못 가고 있습니다. 이주령님, 베트남 여자가 좋아할 얼굴이라고요. 저는 중국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중국 여자들이 저 보면 돈 많은 중국 사람처럼 생겼대요.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서 그 중국인이 왔는데 신분증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빵니 하면서 제가 도와주겠다. 기다려봐라. 선생님하고 대화해서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중국말로 하니까 제가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주몽아, 바톤 터치하고 나 가는 거야. 투플라면 먹자. 야, 투플라면 먹자 우리. 아, 우리 라면 먹겠습니다. 뭐 오늘 방송 고맙고요. 투플라면 먹자.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좀 먹고 화장실 아니, 가겠습니다. 먹고 하자. 너무 급해서 이게 배는 부른데. 투플라면 입자. 아, 이 사년에 킵. 쌈빵하네. 예, 캔디누나 쌈빵하네. 예, 우리 각각 쌈빵하네. 광재야. 말을 빨리 안 해도 되잖아요. 아, 광재가 옆에 친구. 저 배고픈가 보다 하는데 너 오늘 뭐 먹어 솔직히? 배 안 고픈데 올 때 고구마도 좀 먹고 왔는데 이 먹고 싶어. 빨리 드세요. 엄청 먹고 싶어. 지금 짜가지겠다. 국물 많이 먹어. 엄청 먹고 싶어. 화장실이 급한데 지금 먹는 거예요. 형님 청양고추는 왜 넣었어요? 아니 소고기가 매콤함을 고소함을 이겨버리네. 아 그랬구나. 희한하네. 욕심을 내가 많이 폈습니다. 가득 담았습니다.